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영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민연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이민연이 반이 지나갔고요. 네, 이제 아직 반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실을 맺어서 내가 그래도 새해가 밝아서 이민연 한 해 이 반쪽을 잘 지내왔구나 라고 흐뭇하게 또 웃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남은 하반기 운세를 보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에 그걸 쟁취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또한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쫓겨가는 입장, 그리고 돈도 똑같잖아요. 물질적으로 충족이 되고 뭔가 채워진다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의 진행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뤄가는 입장이 되면 그것 또한 또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니까 또 다른 계획이 생겨서 뭔가 계단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여유, 그리고 또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속 끓이고 계신 분들 많죠. 금리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또 뉴스에서 보다시피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매매가 걱정이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내가 운이 트이려면 다른 사람 집은 안 팔리고 땅이 안 팔려도 또 건물에 임대가 안 나가도 운이 트이면 나는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 분들을 보자면,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 운세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 운을 미리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쁜 기운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팍 치고 들어오지만 좋은 기운은 서서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박띠를 제가 세 가지를 일단 뽑아드릴 텐데,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 묘, 미 이 세 가지 띠는 2023년도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2022년 하반기부터는 좋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더 이상 멈춰있지 마시고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항상 생각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돼지띠, 양띠 분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씨를 뿌려놨으면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는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잘 이 시기를 타서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의 대운이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본인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분명히 소원 성취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고 2022년도 대운이 들어왔다 소리를 무수하게 들었던 범띠, 그리고 말띠, 개띠분들, 이제나 소제나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나한테 도대체 언제쯤 좋은 일이 오려나 하고 한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인간으로 풍파를 겪고 금전으로 나간 금전이 안 들어와서 속 끓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이동이나 변동, 그리고 확장 관련해서 돈의 숨통이 안 트이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자꾸만 일이 꼬임에 있어서 내가 결실을 못 잃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요. 남은 2022년도 6개월, 저희에겐 이 6개월이란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띠, 말띠, 개띠분들 여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본인네들이 상반기 때 못 얻었던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밥그릇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개월 남은 시간을
하반기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 운이 좋아서 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는 길도 물어가는 건 당연히 예, 맞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부자가 부자다. 운이 좋아질 때는 저절로 인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가자.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사람 하나하나 구분짓지 마시고 그 무리를 잘 이끌어 가실 생각을 하시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다 보면 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분명히 발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람 부자가 부자다.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를 잘 이끌고 가셔야 내가 혼자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을 주위에서 다 도와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 포함이 되겠죠. 물론 운이 들어왔다 해서 아, 하늘에서 꽃감이 떨어지겠지 저절로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하시고 단 부수적으로 우리가 운적인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채워지지 않죠. 자 이건 어떻게 채우냐 비는 공덕이죠. 네, 뭐 하나님 아버지를 찾든 부처님을 찾든 또 이렇게 무속적으로 조상님전에 매달리든 천지신명에게 매달리든 이건 본인의 사주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종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자길을 가는 무속인이라고 꼭 무속만 믿으십시오. 무가만 믿으십시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은 자유니까. 그죠?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인네들 맞는 종교를 찾아가시면 되고 단 어디에 빌든 옛날에는 산만 높아도 빌고 물만 있어도 빌고 바위에도 빌었어요. 그죠? 장독대에다 물 떠넣고 자손들 잘 되라고 빌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 비는 공덕 끝에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하늘에서 감동하고 조상님이 감동해서 자손들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살 수 있게끔 분명히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얘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크나큰 힘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이렇게 이제 빌어도 보고 굿도 해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나 어떤 이뤄낸 게 있고 얻어진 게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와서 선생님 이만큼 제가 얻어진 게 있는데 조상님 전에 더 해드려야죠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덕을 쌓으실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또 하시다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니 내가 한 달에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들어갈 돈이 얼만데 이런 걸 조상님 전에 당연히 돈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7월달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음력으로 7월달에는 합동재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7월 칠석 기도도 있고요. 또 백중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또 대박이 나시는 띠분들 또 그 외에 또 어떠한 내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합동제에 참석하셔서 본인네들이 비는 끝에 소원 성취 이뤄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참여를 하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살았을 때 또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냥 절로 얻어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운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을 때는 사람이 조상님 전에 어떻게 하고 천지신명께 하느님께 어떻게 하고 하느님께 어떻게 하고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간장 그릇을 채우냐 아니면 우동 그릇을 채우고 살 수 있냐 이게 틀려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본인들이 운이 닿았으니 열심히 빌어놓고 살면 그만큼 얻어질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2022년 남은 6개월 하반기에는 다 대박이 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은 당연히 기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띠를 몇 가지 호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신다면 음력 7월 달엔 좋은 기회 합동제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2022년 각 가정마다 근심 걱정 없고 원하는 소원들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